이번에는 포토샵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요소들을 배치하고 합성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U 메뉴 또는 단축키 Ctrl과 N을 누릅니다. 너비는 166, 높이는 246, 해상도는 100픽셀 per inch, 칼라 모드는 CMYK 칼라로 설정하고 어드밴스드에서 스퀘어 픽셀로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실행하여 레이어 패널에서 도형 레이어의 눈을 끄고 그리드 레이어의 잠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작업창에 그리드를 클릭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이때 픽셀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픽셀을 선택하는 이유는 본래의 모습과 색상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그리드로 변경한 후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궈줍니다. 컨트롤과 S를 눌러 포토샵 작업으로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계속해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을 할 때에는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배경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파일 오픈 메뉴 또는 작업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사과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과 A를 눌러 모든 영역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작업창에 붙여놓고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드래그하여 이동시킵니다.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여 이미지를 배치하고 레이어 1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사과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를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프티컬 마크 2를 클릭한 후 옵션 바의 패드를 30으로 입력하고 사과의 일부분을 드래그하여 영역을 표시합니다. Select, Invert 메뉴 또는 단축키 Shift, Ctrl, I를 동시에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Filter, Blur, Gaussian Blur 메뉴를 선택하여 레디어스를 3픽셀로 설정하고 Ctrl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디자인 온고를 보시면 사과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러 조각들로 나눠진 게 보이시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필터 효과로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필터 효과의 활용은 책 124페이지부터 132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타일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Rectangular Mark 2를 클릭하고 옵션 바에 패더를 50으로 입력한 후 드래그하여 선택 영역을 표시합니다. Shift, Ctrl, I를 동시에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고 툴 패널에서 컬러 모드의 배경색을 더블 클릭하여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필터, 스타일라이즈, 타일 메뉴를 선택하여 넘버 오브 타일을 20, 맥시멈 옵셋은 20%로 입력하고 필 엠티 에리어 위드를 백그라운드 컬러로 설정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여기까지 배경 작업이 마무리되었는데 잘 따라오셨죠? 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소스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 레이어의 눈을 끄고 도형 레이어의 눈을 켭니다. 작업창의 위쪽 사과 도형과 기준선을 함께 선택하여 Ctrl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하고 크기 조절 상자가 나타난 상태에서 옵션 바의 너비와 높이를 각각 100%로 입력합니다. 아래를 기준으로 맞춘 후 엔터를 눌러 배치하고 레이어의 이름을 사과로 변경합니다. 다시 일러스트 작업창에 위쪽 문구와 기준선을 함께 선택하고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크기 조절 상자가 나타난 상태에서 옵션 바의 너비와 높이를 100%로 입력하여 왼쪽을 기준으로 맞추고 엔터를 눌러 배치한 후 레이어의 이름을
상단 문구로 변경시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점층 도형, 그린 애플, 로고도 각각 기준선과 함께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배치하고 레이어의 이름을 각각 점층 도형, 그린 애플, 로고로 변경시킵니다. 디자인 원고에서 사과 도형의 지시문을 보면 입체감 있게 표현하여 일부분의 반사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딩 옵션을 사용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블렌딩 옵션을 클릭합니다. 스타일에서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여 스트럭처의 스타일은 이너 베벨, 테크닉은 스무스, 뎁스를 100%, 사이즈는 18픽셀, 소프트는 13픽셀로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스타일을 스트로크로 클릭하고 사이즈는 7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과에 반사 효과를 주기 위해 사과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이름을 사과 반사로 변경합니다.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엘리프티컬 마크 툴을 클릭하여 원을 그린 후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우고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메뉴를 선택하여 레디어스를 4픽셀로 입력하여 흐릿하게 만들어줍니다. 디자인 원고를 보면 껍질째 먹는 친환경 사과 문구에 사과 도형과 동일한 테두리가 되어 있죠? 상단 문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트로크로 클릭하고 사이즈는 5,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하면 위쪽의 사과 도형과 상단 문구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점층 도형과 가운데 문자, 로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점층 도형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점층 도형 레이어를 선택하고 Lock Transparent 픽셀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하고 Click to Edit the Gradient를 선택합니다. 왼쪽 색은 C0, M0, Y100, K0. 오른쪽 색은 C60, M0, Y100, K0으로 설정하고 색상 스펙트럼 가운데를 클릭하여 컬러 스톱을 추가하고 컬러는 흰색, 로케이션은 5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옵션 바에서 라이너 그라디언트를 클릭하고 위에서 아래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시킵니다. 그린 애플 문자 지시문을 보면 그림자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린 애플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드롭 섀도우로 클릭하여 오퍼시티를 87, 스피드를 20%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고에 외부 광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로고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아웃글로우, 오퍼시티는 80%, 컬러는 흰색, 스프레드를 5%, 사이즈는 20픽셀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를 80으로 입력하여 로고의 투명도를 조절합니다. 디자인 원고의 지시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투명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도 이와 같이 함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장의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작업창 빈 공간을 더블클릭하여 꽃 이미지를 불러와서 단축키 Ctrl과 A를 눌러 전체를 선택한 후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기 하고 레이어 1의 이름을 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드 레이어의 눈을 켜준 다음 단축키 Ctrl과 T를 눌러 크기를 적절히 배치합니다. 꽃 레이어를 더블클릭한 후 스타일을 스트로크, 사이즈는 10, 포지션은 인사이드,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 OK 버튼을 클릭한 후 꽃 레이어를 점층 도형 레이어 아래로 드래그하여 이동시킵니다. 계속해서 작업창 빈 공간을 더블클릭하여
사과 이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고 레이어 1의 이름을 사과 2로 변경시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시고요. 렉탱글러 마크 툴로 사진의 일부를 드래그하여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다시 단축키 컨트롤과 T를 이용하여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꽃 레이어의 이펙트를 사과 2 레이어로 드래그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합니다.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여 적절한 글꼴과 크기로 한자 신토부리를 입력하고 색상을 C55, M33, Y100, K10으로 설정합니다.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225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토부리 레이어를 마우스로 더블클릭하고 스트로크 사이즈 3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드롭 섀도우로 클릭하고, 오퍼시트는 74, 사이즈는 13, 디스턴스와 스프레드는 각각 0%로 설정합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적절한 글꼴과 크기로 해당 문자를 입력하여 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레이어를 더블클릭합니다. 스트로크, 사이즈는 2,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는 C6, Y100, K50으로 설정하고 드롭 섀도우도 클릭하여 그림자를 적용시킵니다. 자, 이제 디자인 온고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미지로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드 레이어의 눈을 끄고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도브 포토샵 CS4 익스텐디드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플래튼의 경우 모든 레이어를 합쳐서 하나의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 단계에 PSD 파일로 저장했기 때문에 레이어를 합쳐도 되고 합치지 않아도 되지만 실수로 합쳐진 레이어를 저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Don't Flatten 버튼 선택을 권장하겠습니다. 파일 Save As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Shift, Ctrl, S를 동시에 누릅니다. 파일 이름은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01번을 쓰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부여받은 비번호로 입력해야 되겠죠? PC 응시자는 포맷을 JPG 형식으로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퀄러티는 12, 포맷 옵션은 베이스라인 스탠다드로 설정합니다. 매킨토시 응시자는 포맷을 PICT 형식으로 저장한 후 레솔루션은 16비트 퍼 픽셀로 설정합니다. 폴더 안에 파일이 제대로 생성된지 확인합니다.